20살에 만든 인생 지침. 율곡에 스스로 경계하라 자경문. 율곡은 불과 20살에 이단에 빠지지 않기 위해 스스로 경계하라라는 즉 자경문을 지었다. 청소년기를 벗어나자마자 안정된 목적의식과 윤리적 완성을 생애의 목적으로 삼았던 것이다. 율곡은 자경문을 짓고 말 그대로 스스로를 경계하면서 공부에 전념했다. 오늘날 젊은이들은 물론이고 거의 모든 이들이 무엇을 생애 목적으로 삼고 있는가? 스스로 곰곰이 반추해본다. 자경문 11조 1. 밉지. 뜻을 크게 가지고 성인을 본받되 조금이라도 미치지 못하면 더욱 노력해야 한다. 2. 과언. 말을 적게 하라. 마음을 안정시키려면 말을 줄여야 한다. 3. 정심. 마음을 바르게 하려면 잡념과 집착을 끊고 쉬지 않고 공부해야 한다. 4. 근독. 언제나 경계하고 조심하면 자연히 일체의 나쁜 생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5. 독서. 해야 할 일을 모두 마친 뒤에 글을 읽는다. 글을 읽는 이유는 의리를 살펴 일을 할 때 쓰기 위한 것이다. 6. 힘. 이로움을 탐하는 마음을 버리고 욕심을 버려라. 7. 진성. 모든 일에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성실해야 한다. 8. 정의지심. 천하를 얻더라도 불의로 얻어서는 안 된다. 9. 감화. 누군가 나에게 악한 일을 하더라도 스스로 돌이켜 깊이 반성하여 그 사람을 감화시켜야 한다. 10. 수면. 마음을 항상 깨어있게 하고 바르게 자야 한다. 11. 용공지어. 공부는 죽은 뒤에야 끝나는 것이니 서두르지도 않고 늦추지도 않아야 한다. 이 11가지를 요즘 말로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1. 마음챙김과 자기인식. 율곡은 마음을 안정시키고 말을 적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그는 또한 마음이 항상 살아있고 그것을 연구함으로써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음을 관찰한다. 현기증이 나는 순간 차분히 관찰하고 마음을 모으는 것이 차분함과 안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조언한다. 2. 자제. 율곡은 혼자 있을 때 헛된 생각을 품는 것은 악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그는 그러한 생각을 경계하고 자제하여 그릇된 행동에 빠지지 않도록 할 것을 제안합니다. 3. 직업 윤리 및 집중. 율곡은 독서는 업무가 끝나고 업무상 필요할 때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옳고 그름을 구분하고 적절하게 다룬 후 글을 파고든다. 그는 또한 경박한 일을 추구하거나 일에 쉽게 접근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4. 성실. 율곡은 마땅히 해야 할 일에 온 정성을 다하고 필요하지 않거나 필요하지 않은 것은 끊어버리는 것을 강조한다. 그는 중요한 것에 집중하고 모든 것을 제공한다고 믿었다. 전반적으로 율곡의 자경문은 마음챙김, 자각, 자제, 직업도덕, 성실에 중점을 두어 규율 있고 목적 있는 삶을 살아가려는 그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